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처음유지를 들고 투기장을 돌았고요. 오늘 지금 감옥 쪽을 가려고 일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기가 감옥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역 이름 해석이 안 돼서. 오! 아르카도 메이드를 얻었습니다. 근데 방어력이 지금 입고 있는 게 더 좋죠. 근데 보시면은 설명에 불, 얼음이랑 뭐 상태 이상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가서 갈아입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맵 작업을 먼저 하고 보스전으로 갈까 합니다. 아까 와르카드 메일 버그 들어갔었죠.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새는 1부에서 보스전인가 어떤 샌데 이제 필드 위에 잡몹으로 전락했네요. 여기 보스전이 뭐가 나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일단은 언제라도 쓸 수 있게 방패 특수기를 사용했고요. 뭐가 나오냐? 미라가 나오네요. 오, 근데 뭐 성수 한 5개쯤 뿌린 것 같은데 끝났어요. 모래가 돼서 휘날리네요. 뭐지? 이렇게 쉬운 보스였나? 뼈를 얻었고요. 이제 아이템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최후의 보스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가라모스가 더 셌기 때문에 체력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만큼 성수를 영웅까지 끌어모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성수를 사용하는데 모든 하트를 다 맞췄으니까 지금 보스전에 비하면 엄청 쉽죠. 비하면 쉽다고가 아니고 어렵죠. 정신이 나갔네요. 가라모스한테 혼날라고. 일단 이쪽을 가면은 예배당 쪽 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탑? 아무튼 이미 갈 수 있는 데 다 뚫어놔가지고 그냥 바로 시계탑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숨겨진 아이템도 먹었고요. 하트 리페어라고 써있는데 요정이 써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뭐 이미 얻어서 리스트에는 안 나오는데 저번에 입국은 찍어놔서 문만 살짝 열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분리됐는데 날아서 오는 게 엄청 호러물이네. 아이템이다. 끝날 때가 돼서 그런가? 오늘 끝내려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거 소울 오픈도 의미가 없어요. 그 중앙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모든 소울 오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개수가 이제 좀 아쉽죠. 지난번에 아이템도 다 먹었으니 바로 진행하면 되고, 여기 워프존까지 찍으면은 맵이 안 간 곳이 있긴 있네요. 저기 어디지? 장서구 쪽으로 시계탑에서 시계탑이래. 시계 중심부에서 장서구 가는 복도를 안 가가지고 지금 비어 있네요. 뭐 한 90%, 98% 다 채웠고요. 에빌이라고 써 있는데. 징그럽죠. 딱히 뭐 아이템 먹으러 작업을 따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도를 한번 다시 봤지만 역시 다 갔던 데라서 그냥 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 중앙 쪽 돌아왔고요.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마도구를 다 얻었기 때문에 최종 보스전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죠. 드라큘라의 신체 부위였던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가기 전에 이쪽을 지금 안 찍어놔갖고 잠깐 찍고 오겠습니다. 많이 아프네요. 찍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잠깐 앞에 보고 다 찍었네요.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수가 딴 걸로 바뀌어 있네요. 파이널 카드를 보려면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고요. 하트 모질라면은 여기서 작업을 좀 하면 됩니다. 5개씩 늘어나는 그 큰 하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좀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 왼쪽은 하트 리페어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오른쪽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은 지금 안 하고 체력만 채웠고요. 랩을 99 이상 찍으려면은 보스전에서 그 매직 티켓을 사용해서 도망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반대쪽을 채웠고요. 보스전에 지금 당장은 안 하고 맵만 다 찍고 일부 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맵 달성률이 100%를 200%를 약간 넘어가거든요. 떨어지시면은 최종 보스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냥 보스의 잡점 지금 보시면은 카드 되죠. 구슬부터 일단 잡으시면 되고 뭐 원래 데미지 스푼 써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뭐한 것도 없는데 제사장이 죽었네요. 그러면은 최종 보스 전이 시작될 거고요. 이건 한번 볼까요? 父上 오! 誰かと思えば 久しいな 我が息子よ できるなら会いたくはなかった こうなった以上 ここから先に行か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 愛も変わらず人間どもの味方をしておるのか よもや 奴らがお前の母親にしたことを 忘れたわけではあるまいの忘れられるものかだが母は人間への復讐を望んではいなかったまだそんな弱い事を言うかまあよい今度こそ下船な血を喫っ去り我が眷属に加えてやろうぞ母の名にかけてドラキュラ再びあなたを倒す 자, 최종 보스전에 들어왔고요. 많이 징그럽게 생겼죠? 하지만 처음으로 아이템을 쓸 겁니다. 여기 매직 티켓이라고 나와 있는데 티켓을 써서 일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직 티켓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맵 100% 채우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드라큘라를 깨면은 마지막 저장 위치부터 다시 해야 돼요. 세이프
카리스마가 두 번이나 보호해줬네. 마지막 세이브 위치에서 체력만 채웠기 때문에 자선 데이트에는 트리거라고 뜨는데 맵은 안 채워져 있고 다시 맵 채우고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건데 아깝잖아요. 지금 어디 가냐면 그 할아버지 도서관 관장님 아래로 왔고요. 219면 그래도 좀 애매하긴 한데 도전해 보겠습니다. 50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요. 그럼 뭐 그냥 가죠. 처음 하면은 하트나 그 아이템을 주고 최대치 아이템을 주고 10번, 20번, 50번 100개쯤 채우면 100개에서 줬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50번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최상층으로 돌아가서 바로 잡으러 갈 거예요. 지금 저기 탑 위쪽이 비어 있죠. 오른쪽 지하 하단에도 선이 좀 빠져 있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도록 할게요. 처음 최상층에 비어 있는 곳은 워프를 했던 위치인데 그 위쪽까지 안 보고 워프 강제 워프 당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워프 하기 전에 잠깐 점프해갖고 채우면 됩니다. 소울오픈이 그 성소로 다시 바뀌었고요. 왜? 자, 여기까지 다 채웠고요. 중심부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이 저기 투기장 이쪽 워프 존이 있잖아요. 그로 가서 순간이동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전에 있던 세이브 존에서 세이브를 하고 보스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성수 갖고 가면 바닥에 뿌려놔도 데미지를 안 먹을 거라 그냥 십자가를 들고 가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쓸 것 같은데
자가 하트 100개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자고 쓰기 때문에 하거든요. 진행할 때는 한 30-40분씩 20분짜리도 있긴 했지만 해서 한 8편 정도 나왔는데 2분은 짧죠. 이게 1부에서는 안개랑 그 뭐였더라? 박쥐 뭐 변신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 있어서 빙빙 돌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럽니다. 일단은 여기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진행했고요. 최종 버스전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되살아났네요. 뭐 아까도 건마가 잡아줬으니까 이번에도 건마가 잡아주겠죠 뭐. 저는 거들 뿐. 이번에는 아까 봤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바로 보스전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카드 소드 지금 특수기 아까 켜놔가지고 되고요. 성수가 지금 뿌렸는데 먹히긴 하네요. 데미지가 3밖에 안 먹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물리 데미지가 원래 이렇게 적게 되진 않는데 참고로 도관계는 면역이라서 안 통하고요. 소를 뿌리면서 열심히 때려주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3밖에 안 먹어가지고 3수 끝났네요. 헬파이어로 한번 해볼까요? 최종 보스전이 허무하게 끝났네요. 力とは守るものがあってこそ限界を超えることができる。愛するものを失い、愛することをやめた時、あなたはすでに負けていた。そうか、皮肉なものだ。力を求めるがゆえに失ったものが私の敗因であるとはな。 리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
人間を恨んではいけない。もし人間が許されない存在であるなら、自ら滅びの道を歩む。その世界の住人にあらざる者は手を下すべきではないと。そして父上、あなたを永遠に愛していると。イサ、私は間違っていたのか。じゃあ、これがね、ディディオ、アンマソン、グラピュラ。끝났고요. 원래 이게 시리즈물이라 다음은 게임보이인 효율의 원무공, 그 다음에는 게임보이 DS인 그 창월의 십자가로 시리즈가 연결됩니다. 네, 그 두 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콘솔 게임기가 아니고 휴대용 게임기라 캡처보드를 사용해서 게임을 녹화할 수 있지도 않고 에뮬레이터 쓰면 되긴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엔딩 조건을 다 한 것 같은데 진엔딩이 될진 모르겠어요. 엔딩은 마리아가 아루카드를 따라갑니다. 아루카드, 요갔다. 아나타모 무지다타노네. 스마나이. 오레노 세데 마타 지츠노 치치오. 기니스르나. 지분노 숙명에 유에니 야츠오 타오사네바 나라나카타 다케다. 소 이테 쿠레루토 타스카루. 다가 요쿠 오보에테 오이테 쿠레. この世界に破滅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のは奴じゃない、人間自分自身だということ。分かった、肝に銘じておこう。アルカード、これからどうするの？俺の体に流れる呪われた血はこの世界には不要だ。人目につかぬ方がよかろう。そう、ではさらばだ。もう二度と会うこともあるまい。アルカード。いいのか、マリア。追わなくても。ごめんなさい。やっぱり、彼を放っておけない。いいんだ。だが自分の選んだ道だ。決して後悔をしないようにな。ありがとう。それじゃ。元気でね。ああ、マリアこそ元気でな。お、진엔딩으로게임이끝났습니다。제워라의화상극은끝났고요。그클리어한데이터가있을때리히터로하면리히터모드로진행이되고요。이거는저번에이게지금하던건데저번에그일부녹화했던파일후반부에요。근데캡처보드에서파일이깨져가지고좀남아있는거고요아래께예전에하던로키모드세이브데이터고요한40시간정도진행을했던겁니다。뭐어디까지했는지기억도안나고요。일단레벨이60이고소환수들이다레벨이99죠보시면은뭐몇개꺼놨어요。그다음에박쥐모드만켜놓고공격같은거다꺼놓고요。늑대는달려야되니까켜있는데독한계랑유지는다꺼있는상태입니다。수중도꺼놨네요。왜꺼놨는지모르겠는데아이템을보시면이게전에얘기했었던요도피를먹고공격력이올라가죠。아이템칸이이제남은게두개밖에안남았어요。다모았던얘긴데여기도
투구도 하나만 남았는데 아마 마녀 이게 마녀 아이템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갑옷은 다 모았고요. 망토도 다 모았습니다. 지금 악세사리도 보면 한 칸만 비어있는데 레어링이에요. 다 모았어요. 이게 그 뭐지? 도도세를 잡으면 나오는 아이템인데 럭키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레어링은 카리스마도 지금 3개나 있죠. 이게 그 크네골에서 얻었던 건데 수치 올라가는 게 다르죠. 일단 지금 요도를 벗고 발마노가 좋다는데 제가 발마노 잘 안 쓰거든요. 헤븐소드는 투겁 던지는 투겁 이거요. 얘도 뭐 똑같아요. 투기 나오는 게 다 똑같은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몹을 한번 잡아볼까요? 요 칼을 얻고 여기 Q 잡는 게 좀 편해집니다. 타원으로 들기 때문에 그냥 편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피를 빠는 칼인데 얘는 피를 먹여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특수기 할 때 흡혈 잠깐 전신이 빨갛게 빛나잖아요. 피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홀소드는 전체적으로 빛을 뿜어서 때리는데 뭐 딱히 전체 공격은 아니네요. 이게 그 건마가 레벨 100이 99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특수기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먹혀요. 100개의 검을 하나로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상단까지 올려서 아래로 내리면 된다는데 잘 안 먹죠. 칼을 끼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칼을 벗고 오르아르콘으로 바꿔주고 소환수를 건마로 잠깐 바꿔보죠. 됐다. 100개의 검을 하나로.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맵을 벗어나게 해주는 오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하는 그 베스트판이라 아마 삭제됐을 거예요. 전에 플레이하던 거랑 좀 다르게 칼이 공격을 잘하죠. 그리고 오르아르콘이 저기 앞에 있는 라이언이 주는 네. 같은 요 걸 쓰고 앞뒤로 누르면 백렬권을 씁니다.
뭐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칼은 따로 없는 건가 싶은데 아래쪽은 다 아이템들이네요. 발마노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얘가 발마노거든요. 앞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검신이 보이죠. 하나만 끼고 있어도 이 정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최강검은 양손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양손검 중에 여기 무라마사가 마사무라 역할입니다. 그냥 휘두르면 앞에 지금 특수기가 있죠. 특수기를 쓰면은 일단 앞에 전방을 공격하고 앞에 뛰어나가서 한 번 더 공격합니다. 연속 공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격력 자체가 달라요. 지금 발마노 웨스텐의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칼에 바꿔주면은 218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바뀌죠. 레어링으로 했을 때는 114인데 하지만 지금 마사무라 칼보다 높은 줄 알았는데 지금 요도가 더 아직 좀 낮네요. 아이템을 빼고 보면은 공격력이 지금 아래인데 반지를 꼈을 때 더 올라가요. 지금 하나 꼈을 때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두 개를 꼈을 때는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죠. 이 칼은 뭐 요도라서 상시 흡혈모드고요. 특수기는 없습니다. 전방에 진공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요거 하나밖에 못 샀어요. 일단 어떤 효과냐면은 아이템을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식사권을 계속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벽에 대고 계속 누르면은 아이템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아이템들이 다 99죠. 거의 다. 그 다음에 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전체 공격 아이템 같은 경우도 무한으로 쓰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살 정도로 플레이를 했다면 딱히 전체 공격이 필요 없어집니다. 반대손은 다른 마법으로 써볼까요? 파이널 가드를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치의 초상화. 드라큘라의 초상화인데 마법진보다 쿨타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속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마법진은 저 다 날아갈 때까지 사용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부메랑 수리검 같은 경우도 계속 던지면서 갈 수 있죠. 일단 매직 티켓을 써서 차크람도 있었네요. 참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템 목록인데 소지 수량이 나와 있어요. 밑에 거의 하나짜리도 있고, 여기는 보석 판매, 그 다음에 보스전에 다시 할 수 있는 리플레이 이전입니다. 그냥 영상이네요. 저도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스타트를 누르면 영상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도감. 아이템을 얻고 싶으시면은 도감을 부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좀 나시나시 써 있는데 드랍하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써 있습니다. 포션이랑 카프세르 몬스타2는 뭔지 모르겠네요. 물음표가 있다는 얘기가 얻은 적이 없다는 거라서 열심히 넘기다 보면 물음표가 하나쯤 나오겠죠? 못 얻은 게 한 세 개쯤 있는 것 같은데 아이템도가 총 내리면은 지금까지 만났던 몬스터들이 다 나옵니다. 보스전도 나오고 보면은 경험치 써있죠. HP는 물음표. 가라모스가 그 정도로 셉니다. 또 적이니까 나왔나 보네요. 물음표가 보이질 않네요.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뒤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드디어 물음표가 나왔죠. 하토리 베아라는
아이템이랑 물음표 아이템을 준다고 써 있는 거예요. 얻어야지 저 물음표가 사라질 거야. 상선이 스시를 주네요. 당연한 소린가? 일단 도감은 됐고. 뭐 성우들의 목소리 다음에 용목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똥침을 많이 해놔서 딱히 얻을 수 있는 건 없고요. 방패 이펙트나 한번 볼까요? 이게 짝퉁 아르카드 실드였고. 아이고, 위치가 바뀌었네요. 뭐 어차피 세이브 안 할 거라. 그 다음에 차를 세우고 있는 가죽 방패. 그 다음에 메두사. 참고로 메두사 방패는 데미지를 입힙니다. 독수기를 발동하기 전에도 입혔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다시 껴보고 갈까요? 공격이 바로 되네요. 특수기랑 교도. 그 다음에 요거는 아머를 소환하죠. 공격이었나? 전체 공격. 레이저 볼을 쓰네요. 그 다음에 요게 아마 공격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얘는 무슨 방패지? 얘는 공격해주는 방패고 물리 데미지를 바로 입히는 건 두 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건가? 이 방패네요. 120인데 들고 있다가 넣으면 120을. 뭔가 호러스러운 이펙트였습니다. 다크 실드라고 써있네요. 요것도 공격이 됐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특수기를 키면 양이 나와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프레임 쉴드 타고 있죠. 앞에가 특수기는 불공격. 그 다음에 모든 방패의 최고봉인 아르카드 쉴드 모든 특수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템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특별하게 더 생각나는 건 딱히 없고요. 하나 있다고 하면은 피넛인데 일반적으로 못 먹어요. 던지고 머리 위에서 머리 떨어질 때 3키를 눌러야지 먹어줄 수 있습니다. 2부에 저기 어디지? 서큐버스 있던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 다음에 갑옷 중에 재밌는 갑옷이 요거거든요. 저주에 변해서 무슨 암호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강제로 저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에서 전에 요 RGB 색깔 바꿀 수 있는 게 여기 있다. 망토 스타일이라고 해갖고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망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망토는 아니네요. 요건가 본데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방패였고요. 방패대, 망토였고요. 갑옷은 다 됐고 また何かご用意ですか?これについてだ。 한번 카라모스 중간에 또 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스전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아이템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력을 흡수해서 체력이 올라가네요. 신기하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